1919년생 100년을 살았죠. 100년을 살고 금년부터 101년이니까 첫 출발이에요. 그가 태어난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100년을 사신 또 한 분의 어른이 계십니다. 100살? 100살? 100살이지, 100살이시네. 야, 이거 정말. 우리한테 손이 더워. 이야, 대단하다. 애국지사 이무철. 20대 청년 시절 그는 온 힘을 다해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몇이라고 하셨죠? 100세. 일생을 사시고도 한 살을 여성운동과 자원봉사에 헌신한 김옥나 여사. 그녀 역시 일제 강점기를 겪어내고 해방의 감격도 경험했습니다. 평생 차밭을 일궈온 지리산 자락의 할머니. 100년을 이렇게 지내도 100년이 어찌 넘어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30대 젊은 시절 참혹했던 6.25 전쟁 한가운데를 살아냈습니다. 100년, 대한민국 역사의 그 시간. 이를 함께 살아내신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지난 2월 서울 종로.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어른 한 분. 이무철 애국지사입니다. 이날 임 지사는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100년 전 독립지사들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 우리 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국인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28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행사 막바지 노 지사가 나섰습니다. 원로 애국지사이신 이무철 애국지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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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힘찬 목소리에서 지사다운 결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무철 애국지사님은 올해 100세이십니다. 이무철 애국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100세의 노지사 이무철. 여전히 건강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지사는 모두 30분 남짓. 이분들이 젊은 날 일제와 맞서 싸운 어른들입니다. 그때야 어떻게든지 독립하려고 무한히 했었다고. 아니 그때 당시야 뭐 이거 우리가 목숨 버리라 할 것도 다들 그때 버리고 그랬지. 그 젊은 날로부터 80여 년이 지났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고즈넉한 단독주택. 이곳이 이무철 지사 댁인데요. 이 집에서 7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힘내야지, 이제 힘내야. 6살 연하의 그의 아내는 투병 중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묵묵히 남편의 뒤를 받쳐온 아내. 그런 아내의 간병은 임 지사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됐어. 그의 100년 이력은 어땠을까요? 충남 연기 출신의 임 지사. 학창시절 토목을 전공한 그는 학교에서 수제로 통했습니다.
최상위권 성적. 그러나 1등은 늘 일본 학생 차지였습니다. 우수한 성적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되는데요.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에서 토목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부 동경제국대학이지. 배운 것이 내가 죽으니까 말이지 지금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때는 1940년대 초.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등 일제의 야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제의 이른바 황국 신민화, 궁성 요배 등을 강요하던 시기. 그러나 젊은 이무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천황한테 절을 하지 말라는 게요. 아저 일본 천황한테 뭐하래? 예. 이 일본 천황한테 내가 나는 창씨 개명을 안 했다고. 왜 안 했어요? 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왜 해? 이 무렵 임지산은 동료들과 함께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청년들에게 역사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내선 일체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죠. 왜 정말려는 말이지? 글도 못 쓰겠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한국말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것이 치안유지법이 해당되지. 이런 활동이 발각돼 결국 임지산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혹독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 거 이건 보통입니다. 죽으라 그러면 머리가 다 이거. 한국으로 압송된 임지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강제징용과 내선일체 반대 등으로 치안유지법 위반. 일왕을 인정하지 않고 궁성요배를 거부한 혐의로 불경죄. 결국 이무철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의 청년은 1년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광복을 맞았습니다. 해방은 저거 형무소에 있었지. 우리는 거기서는 몰랐다고. 형무소 내에서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때서부터 알았지. 감옥에서 나온 것이 내가 아마 17일인가 18일인가 되죠. 행정했다고 만세만 부르려고 그랬죠. 그때 뭐 집집마다 횃불들 내하고 야단들이지. 그리고 긴 역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백세 노지사가 꼭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그냥 담아드려?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사는데요. 이 시장의 진정한 터줏대감입니다. 백살! 이야, 정정하시나, 정정하시나. 백살이 몇 살이요? 아니, 80당금밖에 안 보이네, 진짜. 백살이지, 백살이시네. 건강하셔. 야, 이거 정말. 우리보다 손이 더 좋대. 손이 더 좋대, 우리보다. 힘이. 이야, 대단하다. 해방 후 가정을 이룬 이무철 지사. 1959년 국가고시인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획득한 그는 평생 토목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토목건설에 참여한 임지사. 정년 이후 80세까지 건설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꺼내놓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훈장입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 2001년 이 훈장을 받기 전까지 그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사람들한테는 일절 얘기 안 했지. 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성격인지 모르지. 그걸 알릴 그런 틈이 별로 없었어요. 예. 워낙 내가 바쁘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야중에 가서 이제 그냥 받아 버리지. 성격 탓으로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임지사.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아, 전혀 몰랐어요. 저 징역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처음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그 애국 정신이 너무 투철하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말씀도 안 하시고. 지난 2001년 일제에 항거한 임지사의 독립운동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60여 년이 지나서야 받은 아버지의 훈장. 그 훈장 받던 날의 그 감격이 진짜 지금도 어느 때보다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네. 까치가 울던 날. 임지사 집 앞 골목이 왁자해졌습니다. 설 전날 그의 자손들이 임지사 댁을 찾았습니다. 좁은 집안이 미어 터질 듯한데요. 제가 맏딸이고요. 여기 둘째. 또 셋째는 미국에 있고, 네, 여기 넷째, 여기 막내딸, 그리고 다섯째. 제일 막내 일곱 번째가 아들입니다. 자, 칠남매를 키운 이무철 지사 내외. 자식들의 절을 먼저 봤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세대 차례. 30명이 넘는 손주와 증손주들. 세뱃돈 봉투부터가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진풍경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막 독립운동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게 항상 할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네,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이 증손주와는 꼭 100살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고 옥살이도 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거를 신기해해요. 그다음에 친구들이 들어도 우와 이러면서 실감을 못하죠. 할아버지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100년을 살아낸 이무철 지사. 이제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100세에 생활 걱정도 없어서 자식들한테 노를 전혀 안 끼치시고 오히려 그 사랑이 어떻게 다 이렇게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머리 숙여지고 더 오래 계셔서 저희들도 네,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가 진짜 산처럼 언덕처럼 그렇게 계셔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찌 가족만의 산이겠습니까? 역사의 산으로 계셔야지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둘도 거짓말이 없고 셋도 거짓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이에요. 역사를 알아야지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게라고.
여전히 역사와 나라를 강조하는 노 지사. 그의 마지막 당부가 묵직하기만 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눈이 100번 내렸다 녹으면 이루어지는 시간일까요? 여기는 지리산 경남 하동의 화개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녹차가 가장 먼저 재배된 곳입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푸른 차나무. 이곳 사람들은 이 차에 기대 살았습니다. 정성스레 찬물을 우려내는 손길. 아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의식입니다. 첫 차는 늘 어머니께 바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와 아들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차 맛이 좋지요. 이번에 그 차 맛이 참 좋지요. 맛이 참 좋아. 그러니까. 예. 맛 녹차 좋아요. 마음도 편고. 먹어보면 좋대요. 그래. 몇 년생이시죠? 상 몇 살이냐고요? 네. 부끄러워서 갖춰주지도 못해요. 102살 되는 때 그래요. 102살요? 예. 이거. 되게 부끄러워요, 나는 그게.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두세 생이나 삼개나. 이제 어머니 녹차 많이 잡아서 긴 주인가 갖고 오래 사는 거 아니요? 몰라. 어떻게 됐는 거. 100년 하고도 두 해. 그 세월 어찌 잔잔하기만 했을까요? 열여다 봐야 결혼했어요. 애기 나이지 뭐 그때. 결혼식하고 올 적에 수건 덮어쓰고 뭐 신랑이 어찌 생겼는고 뭐 각색 어찌 생겼는고 그것도 모르고 하지 뭐 알긴 아는 거예요. 이웃고을 하동 악양에서 온 시집. 신랑은 헌칠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가난한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고생 말도 못했어요. 전장대가 되는 게 잠도 그렇게 못 잤어요. 전장헌이라고. 맨날 그것만 비한 게 그거 가고 오고 하는 그것만 정신 쓰고 그러다가 아이고 죽어도 우리나라가 죽어야지 싶어갖고 그래서 나온 게라요. 나오기는. 해방되기 전 부부는 딸과 아들 두 자식을 데리고 다시 고향 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 가난은 끈질겼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친정아버지를 도와 녹차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땅 한 평 없는 부부는 녹차 농사를 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런 그들 앞에 닥친 시련,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진짜 고생한 거는 영감 전쟁하는 데 갑이고 그럴 적에 그때 진짜 고생을 했어요. 이 애들 뭐 도구로 올라두고 그만 그 전쟁하는 데 갑이는 게. 내가 국민학교 안 댕기에서 6.25가 터졌는데 38선 거기서 이제 교전을 할 때 군인들을 이제 심부름하는 노무자지 노무자 노무자로 이제 이 민간들을 이제 데리고 가갖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으로 밀린 전선. 그런데 전쟁에는 민간인들도 동원됐습니다.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지요. 만 31세부터 45세의 남자는 군을 돕는 지원자로 차출됐습니다. 이들이 민간인 노무단, 이른바 지게부대였습니다.
are carried on A-frames to the site by Korean civilians hired. This is a little known story of the Korean War, the events behind a military miracle. 이들은 총탄 속에서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며 군수 물자와 식량을 보급했습니다. 시신 운구까지 맡아야 했죠. 할머니의 남편도 이 민간인 노무자로 차출돼 최전방에서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영감이 얼마나 고생, 영감도 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그만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이 들어갖고 그대로 항상 몸이 별로 안 좋아갖고 돌아가셨거든요. 천식 기침을 해갖고, 왜냐하면 그 밤이면 나가서 호파고 실탄 운반 오고 이리 하다가 밤을 한디서 그 뜬 눈으로 날 세우니까 그 전방에 추운 데서 기침을 해갖고. 그 탓이었을까요? 남편은 85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전쟁으로 숱한 고생을 한 아버지의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그 6.25 때 38선에서 북괴 오고 전장할 때 실탄을 넣었던 통입니다. 아버지 유품이라고는 이거 하나뿐이 지금 없습니다. 아버지 그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 가져온 거 부동산 등기는 싹 다 이 속에 넣어놓고 우리 집이 제 보물 이럽니다. 아버지가 귀가할 때 가져왔다는 탄통. 그런데 그 안에서 귀중한 문서가 나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받은 것이 201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여 년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노무대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돼 비로소 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뭐 10만까지 하는데 뭐 감방 한 번인데 뭐 받아본 적도 없고 이건 뭐 고생했다 소리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챙겨볼 만한 일인데 그 너무나 그 참 억울한 일이거든요. 전쟁으로 인한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남 하동군 화계는 지리산 빨치산들이 주로 활동하던 대성골 아랫마을입니다. 북한군 유격군과 나고병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한때 지리산에 병기 제작소를 갖출 정도로 세력이 강했습니다. 빨치산, 지리산 빨치산. 네. 걔들이 이제 저녁이면 와서 민간들 집에 와갖고 곡식을 뺏으러 간다 아닙니까? 뭐 망가가는 게 없지요. 다 가가지. 반란군들. 돼지도 잡아먹고 뭐 닭도 다 잡아먹고 남자들은 그만 숨어버리고 또 그런 쪽에. 우리도 소를 갖다가 집에 내놓으면 또 와서 몰고 간다고. 소꼬뼈리 잡고 사정을 엄청 그 소도라고. 난 이거밖에 믿고 사는 게 없고 애들 잘 들어오고 난 못 산다고 막 그냥 얼마나 절을 하고 빌고 해갖고 어쩐 게 나아주대요. 그래서 소금을 몰고 와갖고 그렇게 살아내요. 참.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한 군 작전은 전쟁이 끝나고 195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번에는 토벌대 보급대로 차출됐습니다. 그때는 붙잡히면 그만 그러던 게고 죽어도 아무 어디가 죽어도 한도 없지 그만 그렇고 그 죽은 사람 안 맞어. 야, 내 생각이 억울해서 그 소리를 한 소리라요. 그 안에서는 그 영감이 오래 살 건데 참 그리 허망이 갚으려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 세월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부부는 본격적으로 녹차 농사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땅이 없어 논두렁에 심었던 차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할머니의 땀과 남편의 숨결이 배어있는 차나무들입니다. 올해는 겨울날도 따시고 이 차잎을 가을에 안 뱄어요. 차가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이 빡빡은 좋네. 네, 빡빡은 좋아요. 금년같이 이렇게 수색이 좋은 때는 처음이라요. 여름 때 예요. 차가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 차 농사를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요 정도 되고 그래요. 요것이 내년 봄 되면 우미 터서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가지고 차를 만드는 게 제일 고급 차로서 여기서 우전차라 그러거든요. 다 유기농입니다. 여기는. 자식 키우듯 부모의 차밭을 일군 아들. 대견하고 고마운 아들이지만 어머니한테는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딴 아들은 이제 뭐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뭐 나오고 이래도 우리 아들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것도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것도 그 개준 거 그만밖에 못 깨쳐요. 우리 아들도 좀 배웠으면 똑똑했긴데 더 배웠으면 더 똑똑하고 일도 안 해먹고 했긴데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일밖에 할 정도 모르고. 어느 어머니한테나 자식은 가슴에 돌덩이겠지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풍파 또한 많았지요. 그러나 한 땀 한 땀 또렷하게 걸어온 인생길. 그렇게 세월은 100년을 넘어섰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자, 한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예주이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우리 승주 예주이. 건강하고 새끼들 잘 키우고 그래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설 전날 제주도에 사는 장손과 두 손녀 그리고 증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일 좀 줄이시고요. 4대가 함께한 자리. 45살 장손이 손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네가 까놓게도 맞았어. 할머니가 이제 그 봄에 가서 찻잎을 따셔가지고 차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셔가지고 이제 처마에다 그냥 걸어놓는 거죠. 걸어놓으면은 그걸 이제 저희가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찻잎을 꺼내서 이렇게 삶으세요. 주전자에 먹고 입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땀을 쫙 흘리면 감기가 나았어요. 그 차에가 오늘 비타민 C가 엄청 많거든요. 할머니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차. 그래서일까요? 손자는 차 박사가 되어 대기업에서 차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차는 이제 그 손자에게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아들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바로 차입니다. 그날 아주 볕이 잘 났어요. 어머니께 바치는 첫 찬물. 볕이 잘 나고 이번에 너무나 조금 진하게 우라졌습니다. 괜찮구만. 입에 들어가면 맛을 알아줘요, 그래. 차만 만들면 가서 어머니 한번 드셔오시오. 어떤 게 좋은가? 항상 두 잔을 언제든지 가고 왔나봐요. 아이고, 이제 자꾸 먹고 사느냐, 그만 먹으란다. 또 뭐, 허근한데 또 갖다 드리겠어, 또 뭐. 100년을 더 사신 이미래 할머니.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무 소원이 없어요. 100년을 그리 지내도 100년이 어찌 넘어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
그 강산이 10번 변한 시간 100년. 여기 한 세기를 넘긴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전국 여성 기독교인들의 모임. 맨 앞자리로 안내받는 이 오래전 이 단체를 이끌어온 김옥나 여사입니다. 기어코 진행자가 여사를 단상으로 모십니다. 우리 여성교회의 레전드이신 김옥나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몇이라고 하셨죠? 100세. 1세기를 45도 한 살을 김옥나 여사의 나이가 소개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환호.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1918년생의 김옥나 여사. 우리나라 종교계와 여성운동사의 산 증인입니다. 선구자세, 선구자세요. 여성운동과 여성인권과 여성의 그 모든 지위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것이지만 이것이 좀 더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도 연결된 이제 그런 지도자세요. 서울의 어느 마당 넓은 집. 김옥나 여사의 집이자 직장입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아이들의 사진. 김옥나 여사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나이. 늘 글쓰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타이핑 속도와 시력이 102세 나이를 무색해 합니다. 이거 보면 더 잘 보여요. 이거 없이도 지금 보이긴 보이지만 이거를 하면 확대돼서 더 잘 보이지. 정말 믿기 어려운데요. 저도 뭐 100살이다 느끼지 않아요. 그냥 어제와 같고 그저께와 같고 그래요. 나이 별 생각 안 해요. 일제강점기의 어린 시절, 그녀는 공부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강의력으로 독학을 했어요. 간성에서 시골 처녀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전검이라고 하는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당찬 강원도 산골 처녀는 독학으로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1905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감리교 신학교는 당시 일제에게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돼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이제 일본 경찰들이 맨날 와서 그 교무실에 와서 방해를 놓고 우리는 휴강 폐교가 됐죠. 이제 일제가 너무너무 방해를 와서 이에 김옥나 학생은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교토에 있는 도시샤 일본여자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는데요. 그러나 이 유학생활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김옥나 학생이 일본에 유학한 1942년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탓에 온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졸업반 됐을 때 우리 쯔넨도잉이라고 하는 법령이 반포돼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공장으로 보냈어요. 이 법령으로 수많은 일본 여학생들이 군수공장으로 차출됐습니다. 유학생 김옥나와 학과 친구들도 예외 없이 동원됐죠. 해군 공군함 공장이 있었어요. 비행기 수리공장이야. 거기에서는 걷는 게가 허락이 안 돼요. 뛰어야 돼. 항상 떼야 돼. 그러면 공습경보가 나는 거야. 공습경보가. 하룻밤에 두 번, 세 번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언제 직격탄이 떨어지나. 잠도 잘 못 자고. 1944년 겨울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폭탄 맞아 죽어도 좋아.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일제의 광기도 최후를 맞았습니다.
김옥란은 군수공장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고후구, 무조건 항복, 그 말은 들리더라고. 우리 동기생들이 막 울어요. 이제 일본 망했다고. 너는 좋겠다. 조선이 독립해서. 그러는데 그동안 4년이나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이 막 우는데 나 혼자 아유 조선이 그럼 독립했다 그러면 춤을 출 수도 없더라고. 그렇다고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얼떨떨했죠. 나는 이제 독립국민이다. 그런 걸로 속으로 좋죠. 마침내 찾아온 조국의 광복. 많은 동포들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옥라도 귀국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1945년 10월 13일이야. 72시간이 걸렸어. 굉장히 파도가 일고 배를 막 치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나는 기뻤어요. 내 고국에 오니까 눈물 나죠. 그럼요. 그럼요. 태극기 보고 울었어요. 태극기를 그냥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순사 온다고 감춰둔 태극기를 그렇게 처음으로 많이 봤거든. 모두 태극기 들고 나왔어. 사람들이 모두 다 흰 옷 입고 적삼 입고 태극기를 흔들더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먹밥 해주고. 그때 기억이 다 나세요? 다 나죠. 깨끗하게 나요. 그 기억이. 80년도 더 지난 기억. 어제 일 같습니다. 그로부터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2세.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옥라 여사. 명령으로 그 법이 통과되고부터 지금은 막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례 때문에 또 이제 아들만 넷을 둔 김옥라 여사.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막내 아들.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은 여사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경제적 후원과 조언까지 아끼지 않는 고마운 아들이죠. 해방 이후 귀국한 김옥라 여사는 미 군정청 통역관을 거쳐 문교부 등 사무관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이 무렵이었죠.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이내 전쟁을 맞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숱한 고초를 겪어냈습니다. 그 어머니 고향이 간성이라 그게 이제 38선 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서울에 돌아와 보니 원산 가는 기차가 끊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갇힌 셈이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 둘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6.25가 터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또 다 견뎌내고. 그 전쟁통에 부산 피난 시절에 걸스카우트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옥라 여사는 우리나라에 걸스카우트를 처음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걸스카우트. 해방 후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걸스카우트를 처음으로 창립하려 했지만 걸스카우트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일본을 더 선호했습니다. 대학을 일본에서 했는데 내가 식민지 백성으로 가서 했다가 해방을 만나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한테 그 적개감이 있거든요, 내내. 그 우리나라 소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건데 아 그것까지 일본에게 뺏기느냐. 내가 그런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스카우트를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 걸스카우트는 1957년 세계 걸스카우트 연맹의 준회원국이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이름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죠.
태극기를 개양을 하고 싶은데 네가 태극기를 만들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물론이지 내가 태극기 만들 수 있지. 파란 거, 빨간 거, 까만 거 다 오려서 이렇게 이렇게 꿰맸죠 양쪽으로. 김옥나 여사가 단원들과 현장에서 바느질로 만든 태극기.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빛바랜 채 남아있습니다. 태극기가 그 미국 하늘에서 하늘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에 맞춰서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온 리더들이 걸스카우 경례를 붙이고 도회라고 섰고 그러는데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피가 되도록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그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그 감격, 그것이 무한했죠. 무한했죠. 김옥나 여사가 심혈을 기울인 일이 있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각당 복지재단을 꾸려온 일입니다. 각당은 남편의 호. 자원봉사자 개념이 없었던 1987년에 시작한 복지재단. 이른 가까운 나이에 그녀가 새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강좌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복지 전문가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모두가 김옥나 여사가 처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꽃보다 더 아름답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6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이사장님에 비하면 아주 애들이죠. 25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30년간 각당 복지재단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죽음을 생각하는 웰다잉 강사 등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했습니다. 모두 우리 사회에서 처음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런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수업장? 엄마! 동의하셔야 돼요. 각당 복지재단에는 아주 특별한 극단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10년째 운영 중인 웰다잉 연극단.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김옥나 여사의 제안으로 만든 연극단입니다. 100살이 넘으셨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웰다잉 단원들이 60대인데 이사장님보다 더 들어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100세를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늘상 무엇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를 늘상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저로서는 귀감이 되고. 늘 맨 앞에서 움직여온 김옥나 여사. 왜 잠시도 멈추지 않았을까요? 걸스카우트에서 배웠는데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 그래서 네가 태어났을 때보다 죽을 때 네 주위가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지게 하라. 그 걸스카우트 시작하신 롤드 베이덴 폴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제 모토예요. 제가 100년을 살면서 제 반생은 전쟁이야. 반생이. 거기에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한 뭔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필을 쓰고 있어요.
102세 김옥나 여사, 영원한 소녀. 그녀가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손때 묻은 낡은 화구. 한평생 단 하루도 이 붓을 놓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이준 화백입니다. 1919년생, 100년을 살았죠. 100년을 살고 금년부터 101년이니까 첫 출발이에요. 작년에 100세 생일잔치를 한 화백입니다. 요즘은 피에로를 즐겨 그리는데요. 과장된 분장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피에로. 왜 하필 피에로일까요? 피에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저 표정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이준 화백은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그는 묵묵히 화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백의 나이 32세 때 맞은 6.25 전쟁. 화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죠. 전쟁이 터지자 그는 종군 화가로 자원합니다. 유명 예술가들과 함께한 종군이었습니다. 유치환, 오영수, 김재문, 문화단체 종련합회 구국대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군대 오고 같이 행동을 해보겠다. 포항에서 출발이 돼가지고 원산까지 갔다 왔어. 전세를 뒤집고 북진하는 국군과 함께 행군한 화백. 그러나 그가 목격한 전쟁은 참혹하고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간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전우들이 올라가면서 배잔병들이 쏜 총탄에만 쓰러지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지옥 같은 전선을 누비면서 화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군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12살 되는 아이들까지 저 이북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이 땡기는 것만 가르쳐주고 전쟁터를 내보냈어요. 이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혹했던 전쟁. 시인은 시로서 전쟁의 참상을 그려냈습니다. 유치환 시인의 시집 보병과 더불어. 이준 화백은 시인과 함께 종군한 인연으로 시집의 표지와 삽화를 그렸습니다. 소설가의 소설집 표지 그림도 그가 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화가는 전쟁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참한 전쟁 광경을 그린다든가 그런 건 안 했어요. 동족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싫었어요. 절대 그 전쟁해서는 안 돼. 우리 동족이 자매라고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도가 없어지네. 이준 화백은 1953년 제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 교수가 돼 30여 년간 후학을 길렀습니다. 젊은 날의 그의 작품,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그의 100세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까지 역임한 노화백. 고향의 하늘과 바다와 산을 추상으로 표현한 차원 높은 작품들. 그는 한국 현대 화단의 높은 봉우리입니다. 100세까지 사시면서 활동하는 작가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피카소도 92살까지 살았습니다. 피카소도. 그다음에 샤갈 아시죠? 그분도 88세까지 사셨는데 한 가지 그분들과 우리 이준상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100살까지 사셨지만 현역으로 지금 사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작업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미술계 하나의 자랑이고 큰 보람이죠.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사셨잖아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6.25를 겪으시고 한국 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다 몸으로 겪으셨는데 그 안에서 예술이라는 길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극히 감사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둔 이준화백. 지금은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현역 화가 이준화백. 그가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화폭을 마주합니다. 101세의 노화백. 그는 무엇을 그릴까요? 마음속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거죠. 노화백의 마음속에는 어떤 풍경이 있을까요? 한국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전쟁은 해서 안 돼. 내 조국이 빛나는 조국으로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된 대한민국 100년.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 100년을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그 100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새로운 세기를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어봅니다.